뭐 고핀도 내추럴잭이라고 최강의 패를 두루루 만들어버리더니. 내추럴잭 하나 둘 정도로 간단히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기껏 이렇게 즐거워지고 있는데 말이야. 위험하군. 고핀의 흐름이 다시금 이쪽으로 오려하고 있어. 승부마다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것 고핀도 마찬가지. 의지를 강하게 가져라. 냉정함을 잃어서는 안 돼. 마담 코핀, 확실히 그 힘은 진짜겠지요. 분명 지금의 나보다도 훨씬 강하고 줄곧 가시밭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도 저의 복수가 있어요. 이런 곳에서 지고 싶지 않아. 세이브! 갑니다. 또 60만인가? 질게 두려워 조금 줄여도 된다고. 여기서 물러날 순 없어요. 60만. 베팅합니다. 20이다! 20. 좋은 패다. 놀, 여기서는 스탠드를. 어, 스탠드는! 어? 응? 아. 아. 뭐죠? 이 안 좋은 감각은? 어? 뭐야? 왜? 마담 코핀의 오픈카드는 6. 20이나 21을 만들기 어려운 강하지 않은 카드예요. 그래요. 그럴 더. 이대로 스탠드를 외치면 이길 텐데 뭔가 실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마치 이 모든 게 마담 코핀의 손 위에 놀아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운명에 삼켜지고 있는 듯한. 마치 21을 간단히 만들어서 순식간에 쳐버릴 듯한 그런 예감이. 아, 왜 그러지? 히트 아니면 스탠드인가? 왜 그런 건 너에? 20이라면 충분한 패다. 망설일 것은 없어 보인다만. 노예를 믿읍시다. 노예를 믿자. 20점에서 히트를 외친 것은 즉 에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버스트를 한다는 것. 정말로 괜찮을까요? 가자. 그럼에도 선택합니다. 히트! 히트. 뭐? 넌 노예. 20번. 20번에서 더욱 배팅을 건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거의 확실히 버스트를 하게 될 거라고. 마담 코핀의 힘이 진짜라면, 마녀가 승리의 운명을 불러올 수 있다면, 여기선 히트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히트로 괜찮아요. 알았다. 너를 믿도록 하지. 아, 꽤나 너에게 불리한 수라고 생각한다만 정말로 그걸로 괜찮은 건가? 네. 뭔가를 느낀 건가? 그럼 한 장을 뽑도록 하지. 됐다! 나이스! 야! 21! 됐어! 됐어! 설마 여기에서 내추럴 블랙색이 나올 리는 없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6이잖아. 아무리 큰 수도 안 돼.
됐어! 에리스, 합계 21! 그쵸? 이건 당했군. 훌륭해, 노엘 체르카티. 지금의 한수는 정말이지 훌륭했다. 만일 네가 그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히트를 외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에이스를 뽑아 합계 21로 너의 20을 뛰어넘었었겠지. 헐. 와. 노엘, 지금의 그수는 나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다. 코핀이 에이스를 뽑을 걸 예상했다는 건가? 아니, 그렇다곤 해도 오픈되어 있던 것은 오직 6의 카드뿐. 에이스를 쓰지 않았더라도 코핀이 21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 그런데 어째서 에이스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이것저것 생각해서 나온 대답이 아니에요. 그저 뭔가 안 좋은 기분이 들어서 20에서 스탠드를 외치면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패가 되어버리니까. 그렇다면 마담 코핀의 운명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 그것뿐인가? 그것뿐이에요. 그런 엉뚱한 60집의 게임이라고 이건! 60만 집.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건 확신 너뿐이지. 너의 그 대담함이 운명을 바꾼 거다, 노엘!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이겼으니까 일단 됐잖아요. 이걸로 승부의 흐름은 바뀌었어요. 아, 확실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이었어. 솔직히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경우 내가 이겼었겠지. 그걸 매뉴얼을 무시한 한수로 흔들기는커녕 자신의 승리를 위한 밭으로 만들어버리다니. 광기에 필적한 것은 광기뿐. 이라는 건가? 세이브! 야, 4시간 40분을 넘어갔어. 다음 배팅은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60만 칙입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지? 이거는 히트해야 돼. 이게 너무 적어, 너무 적어. 일단 히트! 합계 17. 17. 히트? 안 돼? 잠깐. 아까와 같은 기적은 그렇게 간단히 일어나지 않아. 승부의 찬스가 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승부 또한 필요하지. 히트는 어려울 거다. 그럼에도 괜찮은 건가? 아, 스탠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내 차례다. 한 장 더! 버스트! 26! 쳤나? 확실히 다시 한번 흐름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군. 이걸로 저에게 있는 것은 255칩. 마담 코핑에는 725만과 745만 되게 말하기 힘든 숫자인데 마담 코핀에게는 745만 칩.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했네요. 다시 한번 60만 칩으로 승부합니다. 오케이. 좋은 수네요. 그러면 스탠드? 스탠드. 이거 20이니까 그럼 좋아. 이겼다. 17을 넘어갔으니까 자동 스탠드죠. 이제 와보니 이쪽의 집이 300만을 넘어가고 있군.
앞으로 200만. 이길 수 있게 되면 우리들의 승리다. 남은 10만 집에서부터 잘도 여기까지 올라왔군. 좋아. 당시에 나도 당시에 미스티의 지배인 앞에서 앞으로 한 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운명의 힘으로 다시금 올라설 수 있었더랬지. 당시에 내 승부처는 더블다운. 찬스의 순간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를 건다. 나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의 그 패를 걸고 미스티를 손에 넣었지. 너는 어떻게 할 거지, 노엘 체르크티? 세이브. 다음은 마찬가지로 60만 칩인가? 이 흐름을 타서 좀 더 거는 건 어떤가? 대량으로 거는 건 찬스인 순간만으로 충분해. 계속 이기고 있다고 해도 방심은 끝물이다. 그렇네요. 애초에 이 60만 칩도 충분히 엄청난 금액이기도 하고요. 하, 그런가. 찬스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고. 더블 에이스! 이건 혹시... 패드를 낼 수 있는 스플릿의 찬스다. 에이스의 스플릿은 승률적으로 문제없어. 스플릿 당연히 하죠! 그럼 스플릿 하겠습니다. 패를 나눠 다른 하나에도 60만이에요. 운이 좋군. 하지만 허기진 동료씨가 과연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까? 어? 뭐야? 응? 어? 더블 에이스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또 스플릿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카론, 이건... 세 번째 에이스. 우리 쪽 카지노의 하우스 룰로는 에이스의 스플릿에 한계는 없다. 이 녀석을 한 번 더 스플릿해 배를 하나 더 올리는 것도 가능하지. 아,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또 스플릿을 하게 되면 배팅액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한 방에 잃어버릴 수가 있네요. 한 방에 갈 수 있지, 훅. 여기에서 만약에 또 60만을 올리게 되면 총 180만. 어우. 한 번에 다 잃어버리면 좀 크죠. 아, 근데 이걸 오히려 한 번에 가져와 버리면 한 방에 끝나기는 한데. 그쵸, 끝나긴 한 방에 끝나겠지. 아, 물론 이런 경우 스플릿을 하는 편이 좋겠지. 하지만 코핀의 오픈 카드가 10, 강의, 즈요이, 늘린 패들이 한 번에 처리당할 확률도 있다. 여기서 스플릿을 하게 되면 배팅액 합계는 180만 칩. 꽤 큰 배팅이 될 것이다만. 180만 칩. 동료를 늘린다는 건 그런 거다. 관리하긴 힘들고 리스크는 크며, 하지만 질 때는 함께. 이거 참 손해보는 장사지. 합니다. 스플릿 합니다. 저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동료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걸요. 3개의 패 중 19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패는 스탠드. 그리고 스플릿된 카드들에는 카드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한다. 예상은 했어! 예상이 됐다고! 네 번째 스플릿. 뭐,
아, 네 번째야. 대박! 이건 이 정도면 240만 원. 에이스. 내 장치. 만일 이걸 스플릿 한다고 하면 240만 집에 배팅. 물론 이기게 되면 크다. 엄청난 숫자지. 만에 240만 칩으로 이긴다면 그 시점에서 너의 칩 총액은 코핀의 총액을 넣어. 게임 셋이다. 잠깐, 왜 이거 한 판으로 지금 결정나는 거야, 나 지금? 노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코핀의 오픈 카드는 강한 카드다. 에이스가 뭐든 나왔다고는 해도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역시 한 번에 모두 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아. 이런 패는 본 적이 없어. 이건 어느 쪽이지? 할머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한 번에 큰 승리를 거두는 경우인지, 또는 완전히 패배를 하는 경우인지. 아니, 내가 할 일은 그저 의지를 강하게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 오로지 그것뿐. 고르도록 하렴, 노엘. 스플릿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승리를 할 것인가,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둘중 하나다. 고를 수 없어. 카론, 당신은 반대하나요? 위험하다라고는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있을 수 없는 광기의 패. 그치. 한 번에 가느냐, 한 번에 얻느냐인데 저게 미쳤지, 거의. 하지만 너라면 혹시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 또한 진실. 호각의 승부에서 다 같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찬스이기도 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저는 스플릿 가자. 정말로? 나에게 이제 망설임은 없어. 노엘, 같이 가자. 한번 더. 60만 칩 추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료를 믿겠다는 거군. 다 나쁘지 않아. 다 나쁘지 않아. 애초에 에이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11은 넘고 다 나쁘지 않아, 패가. 자, 좋았어. 5만 나와라. 이걸로 너의 패는 4개. 그 승패의 모든 것은 내 카드로 인해 결정된다. 나 6만 나와라, 제발. 네가 이기게 된다면 이 240만 칩은 480만 칩이 되어 돌아간다. 그리고 만일 전부 진다면 240만 칩을 잃게 되지. 준비는 됐나? 저는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쁘지 않아. 모든 패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남은 건 결과를 기다릴 뿐.
아니. 믿을 뿐이다. 내 카드를 오픈하지.